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원 아파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9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여서 굉장히 낡았고요. 도어락은 저희가 달았습니다. 집마다 수리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현관 바닥 타일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게 거울이랑 신발장인데, 굉장히 현관 자체는 좁습니다. 이제 집 안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꾸며놨고요. 좀 좁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도배 장판은 무조건 새 걸로 해줍니다. 이쪽이 주방인데요. 주방도 굉장히 좁죠? 조리대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싱크대도 그렇게 넓지는 않고, 딱 옛날 구축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이 마그넷 칼걸이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국자나 집게 같은 것들도 걸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는 인덕션을 사용 중이에요. 가스 연결도 가능합니다. 요리할 때만 전선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뭘 흘렸을 때도 이제 가스레인지보다 닦기가 편리해요. 후드도 새 걸로 교체해 주셔서 깨끗하고 잘 됩니다. 다음은 보일러실이자 세탁실인데요. 옛날 아파트들 보면 이렇게 보일러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세탁기를 두는 자리인데, 저는 10kg짜리 세탁기와 9kg짜리 건조기를 뒀습니다. 요즘은 세탁기가 25kg까지도 나오던데요. 그런 세탁기를 들고 오시면 설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로 이사 오실 때 팔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베란다에는 설치가 절대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이 세탁실에만 설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다음은 작은 방입니다. 이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복도랑 맞닿아 있는 방이고요. 저희는 그냥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잡다한 걸 수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가져온 데스크탑을 둘 자리가 없어서 이 방에다가 같이 두고 있어요. 크기가 많이 넓지는 않아요. 좀 체감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찍느라 좀 어수선하긴 하네요. 이건 토퍼인데, 혹시나 게스트들이 자고 갈때 대비하여 놔둬봤습니다. 이 주방 싱크대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뭐 전자레인지나 밥솥 같은 조리 기구들은 여기 맞은편에 레인지 장을 사서 이 안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폰이 있고요. 여기를 누르면 밖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공간은 거실인데요. 거실을 설명하기 전에 이 냉장고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주방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냉장고까지를 저희는 주방으로 쓰고 있고 그 옆을 거실로 사용 중인데요. 이제 거실에 보통은 벽걸이 TV와 소파를 두고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는 TV를 많이 보지 않아서 가전을 구입할 때 TV를 구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식탁을 두고 아직 스피커가 안 왔을 때의 사진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책을 읽고 뭐 아이패드나 노트북 같은 것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6인용 식탁이긴 한데 성인이 6명 앉기에는 좀 좁아 보여서 의자도 4개만 뒀습니다. 가전도 자리를 차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거실 커튼을 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란다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건조대가 있고요. 지금은 올려뒀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라본 뷰입니다. 거실, 주방, 현관이 보이죠? 여기는 중간 팬트리예요. 이 팬트리 안에 이렇게 자주 꺼내서 쓰는 것들을 정리해놨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은 그냥 단촐해요. 이 타일이랑 수전 욕조 같은 것들은 새 걸로 바꿔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집마다 좀 다르다고 해요. 이 수전이 쓸만하면 안 바꿔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집 바이 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수건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것 같은데 별로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거꾸로 달려있네요.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고리 같은 게 다 새 걸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여기는 안방이고요. 불을 껐을 때는 이런 느낌. 지금 낮이라서 조금 밝아요. 그리고 블라인드를 쳐놨습니다. 블라인드가 없으면 채광이 워낙 좋아서 아침에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창이 옛날 창이에요. 저게 생각보다 밝아서 새벽에 빨리 깨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에어컨 보이시죠? 저희 집은 에어컨을 2인1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만족감이 높습니다. 그냥 밤에 잘 때 더우면 안방 에어컨만 켜고 자요. 그리고 이 TV는 남편이 쓰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안방에 뒀습니다. 그래도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볼 때는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서랍장 위에 올려놨어요. 이 뒤에 보면은 그 크롬캐스트를 연결해서 저희가 이용하는 부분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랍장은 오늘이 집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요. 이제 욕실에 수건 넣는 자리가 좀 마땅치 않아 보여서 이 서랍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는 라지 킹 사이즈고요.
안방에 옷장 같은 짐이 없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옆에는 이케아 스탠드고요. 저희는 이제 밤에 무드등으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집을 오픈하면서까지 영상을 남기게 된 이유가 제가 사택에 입주할 때 정보를 아무리 찾아도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가전은 어떤 걸 구매해야 할지 막 도면만 보면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미스가 났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약간 가전 가구의 배치에 후회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셨던 분들 이 내부 구조를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살아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는 데는 편리합니다. 고장나거나 수리할 것이 있으면 관리사무실에 얘기를 하면 정말 빠르고 또 친절하게 대응을 다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23평, 25평이라고 하더라도 옛날 아파트여서 지금의 이제 25평 아파트의 공간 구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세탁기 같은 경우는 세탁실에만 둘 수 있는데 세탁실 자체가 좁다 보니까 사이즈를 잘 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혹시나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